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도교육청 급식 예산에 대한 경상남도의 감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감사 문제가 해소되면서 무상급식 사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도교육청 급식 예산에 대한 경남도 감사를 수용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가 교육청을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무상급식 회복을 위해 조건 없이 경남도의 감사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홍준표 도지사에게 요구하며 필요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끼니 때마다 받아야 할 상처와 학부모님들의 현실적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감사 권한을 명문화한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후 급식비 예산 지원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은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급식비리 재발 방지에 대한 도교육청의 조치가 취해진 후에 급식비 분담 비율을 협의하겠습니다.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급식비 분담 비율을 놓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어서 협의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